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왔어입니다. 자, 오늘은 새로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, 이 왔어 음앱을 개발할 때 GPS 기능이 탑재된 기기라면 왔어 음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그 한 예시로 우리 휴대전화 있죠? 휴대전화는 뭐 모두들 갖고 계실 겁니다. 그 휴대전화에 왔어 음앱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적용은 해놓은 상태고요. 핸드폰은 아이폰입니다. 기기에 따라서 어떤 앱이 하나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. 그 앱 설치가 되는지 의무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일단 기종은 아이폰 11 일단 적용을 시켜놨습니다.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. 카메라 상에서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, 자,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제가 일단 여기가 방장 섬이죠. 예. 지금 모니터 상에서는 뭐 거의 흰색으로 나오는데, 제가 지금 실제로 적용시켜 놓은 컬러는 그린 컬러입니다. 그린 참고하셔서 보면 될 것 같고요. 색상은 임의로 이 어플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적용해 놓은 방장 고풀이, 그리고 또 어디로 가볼까, 하류로 한번 가볼까요? 호계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계섬도 이렇게, 예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GPS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가 현재 위치로 움직이거든요. 그러면 핸드폰만 들고 있더라도 근처 가서 내 위치를 누르면 아마 이 근처에서 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. 자, 또 음앱에 들어있는 소스가 이 핸드폰으로 다 들어갔어요. 똑같습니다. 예. 다만 이제 파일을 함축을 했어요. 핸드폰은 컬러 하나로 다, 뭐 지형도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럭처들은 한 칼라로 다 보이고요. 이렇게 해서 핸드폰용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제가 핸드폰용은 뭐 판매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요.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